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i30입니다. 이 차량 2016년 최초 등록된 2017년형 약 3만 7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유유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.3mm 나오네요. 4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현가장치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, 양쪽 모두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 팬 쪽 먼저 보셨을 때 누윤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윤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활대링크와 로어암 타이로드 핸드 모두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5mm 나오네요. 8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굉장히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위쪽에서 엔진 쪽 사이사이 살펴보셔도 누윤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현재 80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85% 나오네요. 약 4,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오른쪽 위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37,115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살펴보면요.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보실 수 있겠고요.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어봉 옆쪽으로 1열 열선 통풍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핸드 열선과 드라이브 모드, 주차 감지 센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핸드 옆쪽으로 버튼 시동, 핸들의 패드 시프트와 크루즈 컨트롤 확인됩니다. 그리고 핸드 왼편에 후측방 감지 시스템 확인되고 있고요. 후측방 경보 시스템 확인되고 있고요.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개방감 좋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
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앞쪽의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서패시와 버튼들도 손상 없이,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, 기어본까지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도 보시면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요.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자세히 보셨을 때 미세한 흠집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그릴 부분 파손 없고요.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깨끗합니다. 다만 범퍼 아래쪽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의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휀더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, 뒤쪽 리어 휀더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. 프론트 핸더까지도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 i30 쪽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이고요. 하부부터 외관까지 관리 상태도 굉장히 준수했습니다. 특히 실내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